오늘은 성령으로 강건하고 또 강건하라. 성령으로 강건하고 또 강건하라.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네잎클로버를 발견할 때 뭐라고요? 행운을 기대합니다. 와! 네잎클로버. 그러는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은혜 잎사귀를 손에 쥐어주고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 위에 축복으로 기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 예미 원어 교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0명을 추려서 성장 그 과정을 분석을 했습니다. 아이들 중 3분의 1인 72명이 밝고 건강한 청년으로 문제없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공통된 속성이 있었는데 바로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었다고 해요. 뭐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어 교수는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열악한 가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장하여 성실하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능력입니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삶의 탄력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탄력성이 좋은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수많은 고난과 역경,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바울.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으나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받은 바울. 그러나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영적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힘든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영적 탄력성에 강한 자가 되라고 기도합니다. 뭐가? 영적 탄력성이 강하라. 은혜의 강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은 교회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가정이나 강건하거나 육체적 건강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속사람. 뭐요? 그는 겉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게 아니라 속사람. 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내면에 속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속사람을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우리 속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강건케 하십니까? 첫째로 우리 속사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심으로 강건케 하십니다. 뭐가 임하심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수용성이 보여요. 받아들이는 걸. 수용성.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이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심으로 강건케 하십니다. 그래서 수용성,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저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의 입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성령은 말씀으로 살려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저다. 성령은 말씀으로 어떤 분이라고요? 살려주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살려주신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통상적인 삶의 불꽃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불, 활력의 불꽃이 우리 안에 불타게 합니다. 살려쓰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죽이는 세상의 문자가 아니라 새롭고 더 고상하고 더 복된 생명을 갖고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을 받을 자다. 아멘. 살리시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는다고 했어요, 목사님? 본향. 뭐라고요? 본향. 살리시는 성령이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해요. 본향으로 가요. 그리고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어떤 정죄도 받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위로받을 분들이 많아요. 성령님, 오늘 제가 힘들어요.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위로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주시며, 목사님, 내가 하나님 원망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동력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주시며 우리의 처지와 우리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위로하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성령의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요. 빛은 어둠에 물들지 않는다. 아멘. 성령의 위로가 임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영을 임하시사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다음으로 성령은 우리 영적 양심 속에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어디 속에?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은 우리 영적 양심 속에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후의 결과를 바라보며 죄의 삭슨 사망임을 마음 깊숙이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너무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능력으로 임할 때 요시야 왕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모든 우상들을 해파하는 영적인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죄의 실존을 보며 뭐를 보며? 죄의 실존을 보며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불타게 하는 영으로 오실 때 성령께서 불타게 하는 영으로 오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죄는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멸 입니다. 성령님, 오늘 속사람의 능력으로 임하시사 말씀을 깨닫고 영적 개혁을 이루게 하옵소서. 영적 개혁,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또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연약함의 근원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연약함의 그 근원 자체를 치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심리학이 생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마음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제가 넷째치 세미나를 해보면 내가 무슨 상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나 육체의 병이 들고
상처가 생기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생겨 있어요. 마음의 상처.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거의 국민 5, 60%가 우울증, 공황장애,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않지만 많이 그 상처로 우울증이 있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약도 뭐 크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그냥 말 한마디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마치 뼈가 부스러지고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라서 치유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치유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한번 제대로 성령 받읍시다. 옆 사람한테 한번 제대로 성령 받읍시다. 방법이 그거요. 치유 방법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모든 쓴뿌리들을 태워주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된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불이 있어야 돼요. 무슨 불? 무슨 불?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성령의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상처로 인한 연약함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마음속의 기쁨과 편안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뭡니까?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콧물이 나며 목이 붓고 온몸이 추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연약함이 자리잡게 되면 기쁨이 사라져요. 평강이 사라져요.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우울해지며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그릇에 꽉 차여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며 찬양이 넘치며 절망의 자리에서 안식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안 되는데 오늘 그냥 말씀 받고 아멘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캄캄한 냄새나는 그 굴 감옥 속에 갇혀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어요. 찬양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주신 기쁨과 편안이 그들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무당으로 생각하고 점쟁이로 생각하는 내가 환란이 와도 비파기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셔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기쁨과 편안이 내 삶에 가득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 사역도요, 말씀 사역이에요. 그것도 적당히 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설교를. 근데 하나님의 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 받을 줘다. 수용성? 뭐요? 받아들이는 거야. 더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성령을 받을? 그럼 다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건한 영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과. 첫째,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삶을 살게 돼요? 그렇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돼요. 봄에 비가 내릴 때 풀이 나고 초목이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곳마다 생명이 맙니다. 여러분, 그 만물의 풀도 비가 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핸드폰을 들고 가서 이슬을 맺혀 너무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사진을 찍는데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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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소리가 나요. 얘들한테. 소리가 나.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이렇게 터치해봐. 소리가 나나? 톡, 톡. 숨 쉬는 소리가 나? 영적 숨소리가 나냐고. 기도할 때마다 생명으로 응답되고 뭐로 응답되고 와 여러분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 시작. 그냥 기도할 때마다 다 죽어가는 거로 응답받는 게 아니야. 뭐로 응답받는다? 더 크게? 그렇지. 생명으로 응답받고 우리 하는 모든 일 속에 성령의 생명이 넘쳐서 미완성이 완성되고 시험과 고난의 바다가 잔잔해지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메마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세상의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서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며 성령의 은혜로 매일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가리키는 방향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임에서 내 마음에 마음이가 안 들어.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래도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손을 가리켰다면 그 방향을 향해 가야 돼요. 여기로 가면 죽을 것 같지만 성령님의 손을 가리켰다면 성령님 말씀하셨다면 아멘이 될 저다.
세상의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서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며 성령의 은혜로 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또 다른 결과는 성령에 의해서 생명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역사 일어나요. 이사야 44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버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버들은 아주 빠르게 자라납니다. 나무꾼들이 아무리 버들가지를 잘라낸다 해도 그 가지들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이처럼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떤 시험과 고난, 낙심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생명으로 자라납니다. 여전히 생명으로 자라납니다. 여전히 생명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면 악한 사단이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며 의심의 칼로 내 믿음을 공격한다 해도 우리는 성령의 봄 향기를 맡으며 여전히 살아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지만 나가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요 내 삶이 주의 은혜의 결과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내 삶이 주의 은혜의 뭐 속에? 결과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44장 5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아멘 그 손으로 기록하고 여러분 여기서 손으로 기록하고 라는 단어를 집중해 보십시오. 손으로 기록하고 과거 용감한 군인들은요 자기 지도자 장군의 이름을 자기 몸에 새기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대요. 무엇보다 그 이름을 손에 새겨놓기를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 자기 믿음의 손에 기록하기를 기뻐합니다. 자기 믿음의 손에 기록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믿음의 손에 기록하기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문신이라고 하나요? 몸에 이렇게 막 해놓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은 글쎄 무슨 의미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문신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손에 쓸지어다. 아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예수의 흔적.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 있습니까? 바울은 사역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을 때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채찍이 그의 등을 때릴 때 바울은 그것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의 향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염려,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험의 사자가 나에게 낙심의 채찍을 때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 속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시다. 여러분의 손에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지만은 여러분 마음에서는 막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지식으로 막 돌아가 머리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내 심령에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계시다. 나는 주님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의 것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것이 되어주셨다고요. 한마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여러분을 모든 그 시험에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말하는 특권,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에 주는 이름표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내 손에 예수의 이름과 성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 성령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드온의 손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에 권능을 주셔서 사단의 뺨을 탁 치고, 맨날 사단한테 뺨따기 맞지 말고, 사단의 뺨때기를 내려칠. 나는 그때 뭐라고 나? 아멘, 아멘! 응, 아멘, 아멘. 사단의 뺨을 치고, 시험의 바다를 밟으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임을 오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고 또 강건해진 사람은요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죽을 먹어도 아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 캄캄해. 그런데 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그 강건한 사람들 뭐가 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 뭐를? 확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 확신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거친 그 파도 속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전속력으로 항해하는 배를 의미합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도록 순풍이 있고 순풍이 불고 있고 항구를 향해 돌진할 때 그 배는 밀려오는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39살 때 백년도를 가는데 부흥에 가는 거요. 거기는 장로교회만 있어. 장로교회 연합집회라는 제가 부흥사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산 때문에 아니라 이 풍랑이었는데 저는 선장실에 탔어요. 이게 삼켜요, 배가.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팍 이러고 있어. 너무 이거를 이러고 있어가지고 일어나니까 이게 안 펴져.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파도가 나를 삼키는 것 같아. 여러분도 환란의 바람, 풍란 때문에 마음에 조여 있어. 마음에 아파서 다 그냥 묶여 있는 것처럼 되지만 오늘 풀어날 자다. 감사해요. 이 땅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너나 할 것 없이 환란이 있어, 고난이 있어, 다 크기와 이거 다 빨주노 접하남바 다 달러 다 있어. 여러분 속사람이 오늘 강건해질 자다. 세상과 좀 부족하고 내가 약하고 환란도 겪으면서 힘들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이게 언제 되나 거기에만 침몰하는 거야. 문제 속에만 침몰됐어. 배라는 나의 인생이 어디야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성령으로 막 감사하며 찬양하고 오늘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오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강건해진 사람 뭐가 있다? 다 잊어버려서 그 사람은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확신, 확신, 확신. 배가 앞으로 나가도록 순풍이 불고 있고 항구를 향해서 돌진할 때 그 배는 밀려오는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돌진하면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이 파도를 이겨내게 합니다. 어떤 방해도 배의 전진을 막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사실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 사실을 확신한다는 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깨끗해졌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더 크게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오늘 아는 지식에서 큰 확신의 지경까지 넓힙시다. 이렇게 하라니까. 넓힙시다. 아멘, 아멘.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높은 영적 수준을 추구합시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다고 할 때 필수품을 사는 것도 좋지만 내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편의품과 나를 더 아름답게 꾸밀 물건도
사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강건하고 또 강건해졌다면 영적으로 더 큰 수준을 추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요건 만족이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더 큰 성령의 충만, 더 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앞으로 전진, 위로 더 높이,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 위로 더 높이로 삼으십시오. 시작. 앞으로 더 높이만 오면 안 되잖아. 시작. 아멘. 인생의 목표야. 앞으로 전진, 위로 더 높이로 삼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배웠다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기를. 우리 집에 지금 사글세를 산다면 전세를 소망하고, 전세를 산다면 내 집을 소망하고. 목사님 진짜 몇 년 동안 그 섭포했는데 우리 성도들 다 집 샀어. 이제 사글세 사는 가정이 전세 살고, 전세 사는 가정에 내 집 마련하는 축복을 받는다. 조그만 아파트라면은 큰 장막으로 가고. 그거를 주일날마다 제가 선포했거든요. 그대로 됐어. 그런데 오늘 병마가 다 떠나가는 가정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글세가 전세 살고, 전세가 내 집 마련하고, 내 집에 빚었다면 큰 장막을 살지어다. 자, 목사님은 선포했어요. 여러분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영적 불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본향에 가는 길 제대로 서야 돼요. 삐딱하게 여기도 양쪽 걸쳐놓고 가는 게 아니라 본향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 소유했습니까? 독수리가 날개 치면서 올라감 같이 올라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의 교회 표대로 큰 일을 행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은혜로 많은 성도 함께 예배하는 것을 또한 우리 소망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영적 탄력성을 힘차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